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우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에 통편집 없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김세론의 출연 분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출연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냥개들은 돈을 쫓아 사채업의 세계에 발을 들인 세 젊은이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배우 오도환, 이상희, 박성웅, 허준호 등이 출연합니다. 작품은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세론의 하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설명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작중 정다은이 투입된 배경에 대해 정다은이 김세론을 대체하는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세론은 작년 5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배우 김세론의 사냥개들 출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